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도내 의료기기 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상당량을 의존해야 되는 업체들은 일본산 부품에 대체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주 지역국을 폐쇄해야 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간 방송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지역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 공무원 상당수가 출장 중에 내부망으로 문서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 출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출장 내역과 문서 처리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여름 대표 축제인 동강 뗏목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노꾼들의 전통 뗏목 시연을 시작으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행사가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비전량 물자도 이른바 캐치올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원주 의료기기 업체도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이외에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비전량 물자도 캐치올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 부품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은 부품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본산 부품들은 국산 혹은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부품 몇 개만 바꿔도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감시장치 LCD 패널과 심장충격기의 배터리 등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는 자칫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특성상 그 인증 인허가를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허가를 다시 진행을 하면은 뭐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만큼 지연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품 자급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제공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아직 많이 쓰이는 품목에만 공급이 집중돼 있어 단가를 맞추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의 상당량을 의존하는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내년부터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갑니다. 본사의 경영 악화로 전국의 7개 지역국이 구조 조정에 들어간 건데요. 강원 최대 도시인 원주의 보도 기능이 사라지면 여론 위축과 왜곡이 우려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KBS가 발표한 비상경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원주 방송국의 TV와 편성, 송출 기능이 춘천 총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원주의 라디오와 보도 최소 인력만 남게 되고 지역국 뉴스도 없어집니다. KBS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월과 태백 등 7개 지국을 폐쇄한 바 있어 사실상 방송국 폐쇄 수순을 밟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자 경영진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든 건데 그 대상이 수신료 재원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애꿎은 지역 방송국으로 쏠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시청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효율성만 추구하고 따진다면은 그러면 향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지역국을 폐쇄할 것인지. 게다가 원주가 강원 최대 인구로 수신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도 보도 편집권이 춘천으로 옮겨가면서 지역 여론이 왜곡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혁신도시와 도시성장으로 민영방송도 원주의 보도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겁니다. 강릉도 KBS 방송이 존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최대 도시인 원주의 방송을 없앤다는 것은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노조와 원주방송국 시청자 위원들이 잇따라 폐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원주시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지역국 폐쇄 백지화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이 지역방송국을 하나둘 없애면서 지역 언론, 나아가 지역의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월의 대표 여름 축제인 동강 뗏목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물을 주제로 다양한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뱃군들이 직접 전통 방식의 뗏목을 만들어서 시연하는 전국 유일의 축제입니다. 황고선 기자입니다. 100m 높이 워터 슬라이드에 몸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내려와 풀장에 빠질 때면 더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5번 넘게 탔는데 재밌고 계속 타고 싶어요. 저기서 뚝 떨어지는 게 재밌어요. 쏟아지는 물세례 속에 벌어진 물총 전투. 선수들은 한 손에는 물총을, 한 손에는 물풍선을 들고 즐거운 싸움을 벌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은 모두 흠뻑 젖으며 추억을 만듭니다. 서울에서 여름휴가 맞아서 동강축제 왔는데 물총 싸움도 하고 너무 시원하고 참 신납니다. 영월의 대표 여름축제인 2019 동강 뗏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7,500제곱미터 규모 축제장에는 물놀이장과 맨손 송어잡기 체험장, 먹거리 장터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마음 졸였던 준비위원회는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습니다. 갑자기 수위가 늘어나가지고 강 주변에 저희가 했던 행사 구조물들이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일 오늘 저녁에 또 물이 다 내려갈 거니까 내일쯤이면은 뭐 정상 복구해서. 40여 년 전까지 이곳에서 뗏목으로 목재를 서울까지 날랐던 풍습을 기리는 만큼 축제의 묘미는 단연 옛 전통 방식의 뗏목. 뗏목의 방향키와 노 역할을 하는 그레를 다듬는 뗏군들의 작업이 끝나면 동강 어라연을 지나 행사장까지 뗏목 시연이 펼쳐집니다. 나는 이 문화를 옛날 문화지만 좀 이렇게 좀 잘 살려서 이렇게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가자들이 다양한 소품으로 뗏목을 만들어보는 퓨전 뗏목 만들기 대회도 또 다른 볼거리인 이번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 시민이 공무원의 허위 출장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경찰과 춘천시 감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작년 9월 3일, 당시 춘천시 공무원의 출장 내역과 온라인 문서 처리 내역을 입수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3일 월요일, 춘천시 공무원 출장 내역. 춘천시 공무원 1,6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8명이 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장 중이었을까? 저희 취재진은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시스템인 온나라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온나라는 정부가 관리하는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내부망만 이용이 가능하고 출장 중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온나라 사용 내역과 출장 내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당수 공무원이 출장 중에 온나라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춘천시 후평 3동에 근무했던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서를 전달하는 문서 채송을 목적으로 관 내로 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인 11시와 2시, 3시에 모두 36건의 공문을 열어보거나 발송했습니다. 춘천시 복지정책과 소속 B씨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목적으로 하루 종일 출장을 냈고 출장지는 관내였습니다. B씨도 출장 중인 10시와 1시, 3시, 5시에 걸쳐 33건의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받았습니다. 출장 중에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한 공무원은 모두 659명. 이날 지급된 출장 여비는 8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춘천시 감사부서와 춘천경찰서는 민원으로 제기된 출장비 부당 지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에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평화도시 선포 100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평창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평화의 여신상 점등, 평화도시 평창 풍등 날리기, 문화예술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기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말 평화도시임을 선언하고 특례시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반일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도발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사과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일본이 모든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사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시스포빌은 지난 4일 일본인 2명의 독도 배표 예약을 거절했고 앞으로도 일본인의 독도 승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전에 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지급 계좌가 달라진 경우 또 수당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 등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혹은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2,700여 명이 다시 수당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작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 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다. 올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한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롤러스키 대회가 오늘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76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기를 치릅니다. 바퀴가 달린 스키를 타는 롤러스키는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비시즌 훈련 방식으로 고안됐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 전 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전 사장은 2014년 취임 이후 3년 동안 법인카드로 1억 5천만 원을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지난해 8월 함 전 사장에 대해 서울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1999년에 개봉한 영화 쉬리의 리마스터링 버전이 평창 남북평화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입니다. 영화제 측은 반공 영화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난 분단 장르 영화의 효시격인 이 작품이 한국영상자료원과의 작업을 통해 디지털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나 관객과 다시 만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오는 16일에 개막해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에 있는 4개 극장에서 모두 8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월 장학회가 올해 하반기 복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영월에 주소를 두고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가을 학기에 복학하는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